힐링스쿨 교장 황승수입니다. 제26기 힐링스쿨을 5월 15일 날 시작했어요. 오늘 6월 5일 오늘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7분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졸업할 때는 전원이 다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을 가지고 이제 오십니다. 몸 여러 곳에 이제 통증이 있다든지 만성 신부전이 있다든지 또 이 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 온다든지 또 이 피부가 안 좋아서 고생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든지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을 겸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이번에는 좀 이 특이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제 기억에 남네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고혈압이 있은 지 한 5년 됐습니다. 물론 고혈압 약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혈압이 내려가서 고혈압 약을 끊었습니다. 이분은 오실 때 요실금, 변실금이 있었습니다. 현미채식을 해서 이런 병들이 나을 거라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병력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그 얘기는 아예 안 하시대요. 이거는 현미채식하고 이제 무관한 그런 병이고 고혈압 약만 끊으면 나는 성공이다. 그게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분이 현미채식을 하고 난 후에 뜻밖의 기대하지 않던 요실금, 변실금이 낫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굉장히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실금, 변실금이라는 것은 본래 이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소변을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변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이제 오줌이 자꾸 이제 흐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줌이 자꾸 나온다면 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외출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기도 그렇고 웃기도 힘들고 기침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이제 옷을 그러니까 내일을 속옷을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갈아입고 하는 이제 그런 고생을 하셨다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변실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변실금이라는 것은 대변이 수시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외출을 하게 되면은 길을 걸으면은 자꾸 이 대변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생각해낸 것은 천을 가지고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기저귀를 만들어 가지고 외출할 때는 그게 차고 또 이것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일을 아주 딱 붙는 그런 네일을 입고 이렇게 해서 외출도 하고 이렇게 했다네요. 물론 이렇게 뭐 여성이니까 빨래를 해야 되는데 쪼글 쉬고 앉아서 빨래를 하면은 대변이 나오니까 그것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고생한 것이 8년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약 저런 약 이렇게 이제 해봐도 그건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현미채식을 하고 나서는 뭐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알게 되는데요. 요실금, 변실금은 보통은 그러니까 이 소변을 안 나가게 하는, 안 흐르게 하는 그런 관략근, 대변을 조금 이렇게 대변을 가두어두는 그런 관략근인데 이게 이제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느슨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흐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만이 있을 때 요실금, 변실금이 잘 오는데요. 이분은 물론 이 체중이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미채식을 하고 난 후에 체중이 줄어들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됐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걸 남에게 뭐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제가 대신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변실금 혹은 요실금이 있을 때 현미채식을 해도 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은 이 두 가지 문제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의 문제로 고생해서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는 분들은 현미채식을 해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변실금, 요실금이 현미 채식하면 다 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낳는 걸로 봐서는 얼마든지 다른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현미 채식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 돈을 들여서 뭘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변실금 혹은 요실금 있을 때는 꼭 현미 채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한 분은 지금까지 이 다이어트 한다고 뭐 많은 돈을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써봤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뺐던 살보다 더 많이 찌는 요요 현상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 채식을 시작할 때도 이게 과연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배 고프지 않게 어느 정도 먹으면서도 군살이 빠져서,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이외에는 다른 이 다이어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올바르게 알면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 채식을 하면요. 군살 빼는 것은 저절로, 예, 누워서 떡 먹기. 예, 그런 정도로 쉽습니다. 잘 안 믿겨지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현미 채식을 하면요. 이 배 고프지 않게 어느 정도로 먹고도 별로 허기가 지지 않고 평생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만할 때 잘 생길 수 있는 동반되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 관절염이나 이런 병들이 다이어트가 됨과 동시에 그런 병들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뭐 이보다 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없습니다. 군살 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면서 많은 비용을 드리는 분들, 예, 다른데 찾지 말고 가까이 현미 채식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이번 힐링 숙불 26기도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 때마다 참 현미 채식이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더 망설이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